아, 이게 몇 년 만에 와보는 놀이공원이야.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게, 너무 좋다. 우리 뭐부터 탈까? 내가 SNS를 봤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바이킹부터 타보는 게 좋아 보이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너 마음대로 해. 자기 왜 그래? 뭐가? 아까부터 말하는 목소리가 바다 긁이는데? 그랬나? 뭐야, 어디 아파? 아니.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러는데 퍽이나 아무 일도 없어 보이겠다. 당장 뭔 일인지 말 안 해? 아니야, 진짜 괜찮아. 근데... 근데 뭐? 여보, 혼자 타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놀이동산까지 왔는데 나 혼자 타라고? 그럼 자기는 나 놀이기구 타는 동안 뭐 할 건데? 난 그냥 자기가 타는 동안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재밌게 놀고 와. 여보, 설마 쫀 거야? 뭐? 맞네. 딱 쫄보들 특징이 놀이동산까지 와놓고는 쫄아가지고 밑에서 친구들만 기다리다 간다고 하던데 딱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잖아. 무슨 소리야? 난... 그게 아니라면 나랑 바이킹 타러 가던가. 사실 쫀 거 맞습니다. 그러니 바이킹 혼자 타시죠. 에라이, 거봐라. 아닌 척하더니 쫀 거 맞네. 그런데 겁이 많았으면 말을 꺼내지. 왜 입 꾹 닫고 있다가 놀이동산까지 와서야 뒤늦게 말을 꺼내? 그게... 자기가 놀이기구는 엄청 타고 싶어 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게 너무 쓸쓸해 보여서 나라도 같이 따라가 주려고 왔지. 아이고, 그럴 거면 그냥 집에서 TV나 보고 치킨이나 뜯으면 될 일이지. 혼자 탈 거면 내가 여길 뭐 하러 와. 같이 와놓고 혼자 기구 타면 퍽이나 쓸쓸하지 않고 든든하겠다. 난 자기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겠어? 그렇게 날 생각한다면 같이 바이킹을 타주던가. 그건 안 돼. 무서워.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왜 그러는 거야? 난 저런 위험한 기구 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자칫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으이그 으이그. 그렇게 놀이기구 타다가 사고 나는 게 무서운 양반이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 한 번을 안 메고 가? 놀이기구 타다가 죽은 사람보다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데. 차는 내가 운전하는 거라 괜찮지만 저건 기계가 운전해주는 거라 안 돼. 야, 이 화상아, 그러는 너는 기계보다 운전 잘하냐? 그리고 놀이기구 타다 사고 날 확률이 길 가다 번개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은데 왜 사고가 난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무서워서 안 돼. 내가 절대 타나봐라. 아, 진짜 놀이공원까지 와서. 응? 자기야, 저기 그러지 말고 바이킹 한 번만 같이 타주면 안 될까? 넌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듣기는 했냐? 안 탄다고 했잖아. 진짜? 그런데 저기 바이킹 줄에 애들도 서 있는데? 뭐? 저기 보면 애들도 줄 서 있네. 지금 애들도 타는데 넌 못 타냐며 내 자존심을 건드려 타게 만들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뭔데? 자기가 여기를 처음 와서 잘 모르나 본데 여기 놀이동산은 주 고객층이 어린애들이라 놀이기구들도 애들 눈높이에 맞춰놓은 것이라 여기 기구들은 전부 순한 맛이야. 쟤들 좀 봐. 만일 저게 어른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매운맛의 놀이기구라면 저렇게 신나게 나올 수 있었을까? 잉잉 울면서 나왔겠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도 안 무서웠으니까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나왔겠지. 안 그래? 그렇겠지. 그럼 같이 타보자. 정 무서우면 내가 손 꼭 잡고 있어줄 테니까. 아, 필요 없어. 애들용 놀이기구 타는데 손까지 잡을 필요 없지. 어머머, 아까 무섭다고 징징거리더니 지금은 왜 이리 용감해지셨을까? 내가 언제 무섭다고 징징거렸다는 거야? 얼른 타러 가자고. 혹시 긴장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애들용 놀이기구 앞에서 긴장해? 그래, 애들용 놀이기구라니까. 그런데 타기도 전에 무섭다고 징징거려? 아이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징징댄 적도 없구만. 오늘 저희 짤톤월드 놀이동산을 찾아주신 손님분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까부터 계속 키 110cm 미만의 어린이 고객분들이 바이킹을 타기 위해 거듭 줄을 서고 계시는데 저희 짤톤월드 바이킹은 키 110cm 미만 고객님의 탑승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10cm 미만의 고객분께선 줄에서 이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야, 이 거짓말쟁이! 애들용이라며! 애들이 못하는 게 어떻게 애들용이야! 미안하다. 이거 놔! 차라리 애들 사이에 부대껴서 회전목마나 타러 갈래! 날 용서해라. 이거 놔! 싫어! 싫다고! 싫어!